안녕하세요. 아이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칩과 데일리입니다. 가격은 8,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8cm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디즈니 캐릭터 칩앤 데일리 2인 세트의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총 4개가 부속되고요. 옵션 파츠의 도토리는 색 차이를 준 것으로 하나씩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부속된 손발 파츠를 사용하여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포즈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다람쥐 구조대라는 제목의 만화로 기억되는 칩과 데일의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개별 상품화하기엔 구성이 어려웠는지 이체 세트 구성으로 제품화가 되었네요. 다양하게 연출하는 데 제약은 있지만 귀여운 외형과 이체 세트 구성이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태스크마스터 블랙 위도우 버전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마블 신작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태스크마스터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풀 가동 사양의 넨드로이드인 본 제품에는 옵션 파츠인 검, 실드, 그래플링 후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태스크마스터의 넨드로이드 제품입니다. 이 특유의 마스크와 복장의 구현이 잘 나온 듯 싶고요. 다만 DX 상품의 존재 때문인지 상품 구성은 생각보다 매우 심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태스크마스터 블랙 위도우 버전 DX입니다. 가격은 9,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DX 버전인 본 제품에는 활과 화살, 핸드건, 그리고 후드를 분리한 상태를 재현 가능한 후드부 파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판에서 부족했던 무장과 추가 헤드로 구성된 태스크마스터 DX 상품입니다. 사실상 캐릭터의 구성품 때문이라도 이 DX 제품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듯 싶네요.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 중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칩과 데일을 고르고 싶네요. 어렸을 적 TV로 봤던 칩과 데일도 넨드로이드 상품으로 등장했습니다. 디즈니 캐릭터에서 메인이라고 보기엔 힘들지만 추억의 캐릭터라면 추억의 캐릭터이기도 하죠. 상품 구성은 매우 단촐하긴 하지만 한개 상품에 두개 캐릭터 세트 구성이고 기본적인 조형 자체는 애니송 모습을 연상하는 데 충분한 형상이라서 만족도 자체는 괜찮을 듯 싶습니다. 디즈니 캐릭터들도 다양하게 상품화되어서 팬층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